안녕하세요, 퀸입니다. LJR 학생의 숙제를 좀 봐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보다 일단 교과서에 나올 본문들을 먼저 준비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할 건데, 제가 기억하기에 이 파일일 겁니다. 아마 지금 정리를 하는 중에 있고, 해줄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단어 정리까지는 끝났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끝났구나. 거의 다는 아니고, 일단 이거 먼저 하죠. 이만큼이 남았는데, 계속 갑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먼저 다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환경이라는 명사이고, 환경적인이라는 형용사겠죠. whole은 전체의라는 형용사고, give up은 무엇을 포기하다라는 구동사, object는 글쎄요,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사물. 정확히 뭘로 쓰였는지를 봐야겠는데, 대상인데, 여기에 지금 어떠한 뜻들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브젝트를 찾아볼까? 어디에 나왔지? 여기 나왔네요. 여기엔 사물로 사용이 됐다. 그래서 일단은 사물로 줄 건데, 뜻을 1, 사물로 먼저 줄게요. 그리고 2, 물건. 물건이면 사물이지. 대상, 작품, 반대하다라는 동사도 있는데, 이게 여기서 나올 건 아닌데, 이것만 할게요, 일단. 괜히 더 줘서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뭐뭐를 캔과 같아요. Be able to는 캔과 같은데, 할수 있다죠. 이걸 왜 내가 굳이, be able to니까, 그러니까 줬구나. 그치? 그럼 그럴 수 있지. 캔과 같다. 이렇게 된다라고 좀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put the idea into practice 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실행하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초벌 번역을 시키는 게 빨라요. 이렇게 해서 얘는 일하게 하고 나는 또 이걸 하라고 그냥. turn A into B, A를 B로, 나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바꾸다거든요. 이거 전에 안 했나? no one, 아무도 뭐뭐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형에서 쓰이는 건데, 이거는 예문을 나중에 줘야 돼요. How to, 어떻게. 이것도 예문을 줘야지. When to, 언제. Where to, 어디로. 아, where to. 그쵸? Who to. Who to 내지는 whom to가 있는데, 누구에게라는 건데, 이거 나중에 예문으로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놔둬봤자 소용없고. Out of tune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다 줘, 그냥. 아, 뭐야? 아, translate. 오케이, transla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말고, 이또 내가 방금 전에 복사해온 거 있지 않나? 아, in Korean. 이것 또한 저렇게 그냥 음이 맞지 않다가 아니라, 이거 딱 그냥 저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의미로도 쓰일 텐데. 이거 여기 아니잖아. Out of tune. Out of tune 찾아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러네. 그냥 그렇게 쓰였네. 직역으로. 음이 맞지 않다. From A on 이라는 거는 이제 A의 시점부터 쭉 이란 뜻이고, in front of는 뭐뭐의 앞에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중에서 지금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joy, 기쁨 필요 없고, of는 필요 없어요. 다 있어, 저기에. 뭐뭐를 굴리다도 있나? roll down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빼야지. 여기 왜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지? 비어 있었는데, 이거 좀 뺄게요.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roll down cheek, thrilled, look around, huge, one another. 이거 이런 걸 줘야 돼. 이런 거 one another 가지고 예문 뽑아야 돼요. 그래서 one another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문을 뽑아 가지고 만들어 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박수를 쳐줬다. 이건 예문에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훅 지나가니까 학생이 봐도 몰라, 이런 거. 예문 몇개 뽑아서 다 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나왔을 거예요. They help one another every day.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한글이 먼저야? 아니지, 영어 먼저지. 그러면은 영어, 한글 먼저,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one another에 넣자. 이렇게 해서 예문을 잡아줘야 돼요, 몇 개를. 그래야 저게 어떻게 쓰인지 정확히 알아. 이것도 마찬가지. 또 쓸만한 문장이 이런 것도 하나 넣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얘는 어차피 예문에 명사 형태로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부사나 뭐 이런 걸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은 어려워. Be made of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다 줘야 돼. 그 다음에 Be known as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야. 이런 것도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 띡 준다고 알수 없어. 교과서 본문에 나온다고 알수 없어. 다 이거 만들어줘야 돼, 이런 거. 이런 걸로 해서 몇 개를 봐야 돼요? 한 3개 정도, 적어도 3개. 아, 이렇게 하자, 그냥. 그래서 그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됐고요. 또 뭐가 있지? Be known as도 있어야 돼. 이것도. 매립지나 뭐 이런 거는 명사 형태니까 상관없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 이거 전체의 이것도 알아야 돼. 이것도 괜히 어려워. 저게 부사 형태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빈틈이 없네.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환경 이거 근데 상관없어. 이거 그때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상관없어요. 기법에도 이것도 3개 정도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기법 다음에 무조건 ing가 들어오는데 그걸 학생은 모르지. 기법 다음에 동명사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해야겠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세개 요런 거를 좀 해놔야 돼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받아야겠다.
아, 가족들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예. 괜찮으시네요, 다행히 그래도. 이런 것도 한 3개 정도를 넣어줘야지 익숙해져요.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노원, 이것도 필요해. 노원 들어간 것도 문장을 몇개 뽑아야 돼. 왜냐면은 이 노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부정어 자체가 주어로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니까 이걸 봐도 모른다니까. 다음에, 아니, 이걸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아, 조동사 들어간 케이스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하고, how to, when to 이거 다 넣어줘야 돼. 근데, 해주자. 시간이 좀 걸려도. How to, when to, where to, who to, out of tune, from aeon. 여기까지 해줄까, 일단? 일단 해야 될 거를 좀 빨리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은 넣어주도록 하죠. 이거는 빼자. 그냥 이거 from now on으로 할게요. 지금부터 계속이라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out of tune 필요 없고 who to, where to 이거 싹다 빼. 일단 얘네는 빼고 나중에 넣더라도 이거 빼. 일단 왜냐면 오늘 결과물이 지금 현재 숙제로 좀 나가줘야지 학생이 뭘 시작을 할 텐데 이 뒤에다가 빼놓을게요. 그래서 나중에 할 걸로.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빼. 일단 그리고 지금 해야 될게 얘네들은 정리가 끝났잖아. 이만큼 빼가지고 지금 두 번째로 옮깁니다. 아, 오케이. 08에 15일. 08에 15일로 해서 된 거는 일단 작업을 한다. 여기죠.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갈 것들은 웬만큼은 들어갔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면은 됐어. 일단 이거 이제 추출해가지고 해놓도록 해야죠. 뭐 추출을 하자. CSV로 추출해가지고, 아니 잠깐만,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LJR로 할 거고, 아, vocabulary 보카라고 하자. 그냥 08에 15로 해서 CSV 벌크 인풋에다가 넣고, 여기가 지금 일단 LJR 학생 걸로 가서 여기에다 집어넣을 건데, 3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약간 게을러. 숙제가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계속 좀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허덕허덕해요. 좀 아직까지 끈기가 없어. 파일 가져오기 할 건데 일단 덱을 내가 볼때 새로 만들어야 될것 같고. 3학년에 2학기에 첫 시메스터니까 이렇게 해서 텍스트북을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아, 1학기에 두 번째구나. 그러네. 바꿔야지.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얘가 이제 일로 들어갈 거고. 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아, 그렇구나.
아이고, 방금 그게 맞았네, 그러면은. 2A1이네. 여기에다 넣을 거거든요, 이제. 파일 가져오기를 해서 CSV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새로운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써야지. 들어가는 카드는 여기가 아니라 321로 들어가야 되고 유형은 리버스 카드 하고 여기는 없어. 그렇게 해서 가져왔을 때 43개의 카드가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86개로 양면이니까 되어 있고 탐색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녹음이 안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지금 시켜준다. 전면부에만 녹음하면 되니까 43개니까 20분 정도 걸리겠네요 하는데 이거 끝나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